군사 분계선을 걸어 넘어와서 노크 기순을 한 것으로 유명한 북한군 장교 이철호 씨가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기로 정착금을 날리고 이곳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탈북자 이철호 씨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목숨을 끊는다며 자살을 시사했는데 이 씨는 며칠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문자를 보내기 전 불화를 겪던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가 시신 직접까지 갔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북한군 15사단 중위였던 이 씨는 2008년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당시 지뢰밭을 피해 우리 측 초소까지와 귀순하면서 노크 귀순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보유사령부 장교 출신 첫 귀순자여서 TV에도 자주 나와 유명세를 탔고 2012년에는 탈북자 A씨와 결혼해 가정까지 꾸렸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사기로 정착금 등 전재산을 날렸고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져 이혼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집에 A씨를 불러 다시 합쳐 잘해보자며 설득을 했는데 아내가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